와, 우리 씬들 여기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 여기서 이용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저도 여기서 지금 플레이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너무 신기해. 우리 리치 가족이 새롭게 이렇게 너무 좋은 집에 와가지고. 맥스는 뭐 하지? 엘사도 그냥 서 있고. 아, 우리 잠깐만. 여기 기다리는 김에 이거 하자. 만들자. 작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쓰면 안 돼. 이거 넣어놓고 엘사랑 셀비한테 한번 작업을 좀 시켜볼까요? 어, 뭐야? 아, 당했군. 코리는 셀비의 장난에 당하긴 했지만 아주 재미있는 장난이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장난에 당하는 입장이라도 재미있는 장난은 분위기를 밝게 하는 순기능이 있죠. 코리가 짓궂은 장난을 좋아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해도 돼. 그래? 싫어하면은 막 장난치면 스트레스 받나 보다. 그러게요. 상호작용들이 진짜 많이 뜨는구나. 저 몰랐어요. 자, 엘사는 잠깐만. 우리 엘사는 조각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장난스러운 상태여서 지금 장난스러운 조각품 만들어 보자. 가격 봐. 어떡해? 이거를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아유, 너무 싸긴 하다. 뭐 어쩔 수 없지.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셀비는 뜨개질 레벨이 1레벨일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없어. 큰일 났다. 아주 열심히 뜨개질 기술을 올려야 돼요. 차가운 톤 모자와 스카프? 이거 해볼까? 우와, 우와, 우와. 내가 그리던 그림. 이렇게 방에서 같이 좀 작업도 하고, 이제 공방 가서도 할 건데, 기회 되면, 이제 집에서 시간 있을 땐 이렇게 집에서 같이 뭐 인테리어 소품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나 과몰입 너무 쩔어가지고 이거를 방에 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막 나무 조각 튀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 진짜 밖으로 빼줄까? 여기 침대에 다 튈 것 같아, 이불 보에. 당연히 뭐 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귀엽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그런 거 한번 사볼까? 지금 또 문득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셀비가 할머니니까 보상 포인트가 진짜 많잖아요. 이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기술 빨리 오르게 하는 거? 그런 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건가? 이거? 아, 석학이에요? 아, 이거 좋다. 모든 기술을 빨리 획득합니다. 사버려. 우리 셀비는 이제 기술들을, 요 뜨개질 기술이랑 십자수 기술을 빨리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진짜 빨리 오르나? 어? 진짜 빨리 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원래 1레벨은 좀 빨리 오르긴 하죠? 그러면 요것도 사고, 그 아침형 씜, 저녁형 씜도 하면 더 빨리 오르나요? 두 배로? 아, 둘 다 하면 사기 느낌으로 빨리 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셀비는 할머니니까 아침형만 사줄까? 원래 나이 조금 많이 들면은 막 아침에 엄청 일찍 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형을 한번 사보자. 아침형 심. 이것도 싸네. 1000 포인트밖에 안 하네. 우리 애기들, 아니 애기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작업하게 하고요. 맥스는 뭐 하니? 맥스야, 좀 편하게 앉아서 봐라, TV. 안 나는 자네 벌써? 제가 침대도 미리 플레이하기 전에 다 지정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놓고. 아, 귀여워. 다들 자고 있네, 알아서 자기 침대에서.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우리 쿠키는 뭐하지? 집착 조사하기? 아, 요거 조사하고 있구나. 너무 귀엽다. 왜? 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잠깐, 뭐야? 여러분, 이거 원래 한 번 만들면 세 개씩 나와요?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너무 똑똑한 친구여가지고 한 조각을 세 개로 잘라서 만들었나? 역시 엘사다. 멋져. 근데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아, 목공 작업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대요. 귀여워. 이번에 되게 크네? 조각이 엄청 커요. 좋아, 좋아. 얘들아, 우리 인테리어 샵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잘한다, 잘해. 그리고 맥스도 좀 재울게요. 맥스 내일 이제 일어나서 카페 운영해야 되니까 1시거든요? 맥스 자라.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일을, 일거리를 이제 프리랜서는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잘 때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 되는구나. 코리부터 한번 먼저 일거리를 찾아볼게요.
아, 이거 프로그래밍 기술이 높아가지고 지금 높은 것도 할 수 있다. 잠깐만, 이거 뭔가 약간 조이가 예전에 불법적인 일 했던 그런 제목 같은데? 이름이 완전히 뒤가 구리지는 않은 회사? 누가 봐도 뒤를 구리게 만들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애호가 여러분, 여기 합법적인 일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합법적인 일거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 자체부터 불법적이죠. 그리고 새롭고 흥미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임시 하청업자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침투적이다, 위험하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 안 그런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건 긍정적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걸 명심하세요. 와, 근데 여러분 금액이 말도 안 되네. 다른 거 지금 3레벨짜리 485원, 435원 하는데 얘는 1285원. 가보자고! 고객과 채팅을 하고 바이러스 제작하기, 바이러스 두 개 만들기구나. 그러면 뭐 일어나서 이거는 일 해보는 걸로 하고. 재밌겠다. 프리랜서 그 프로그래머도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뭐 그 뭐야 엘사랑 셀비 상점 가거나 벨라 그 스튜디오 갈 때 뭐 같이 쫓아가서 좀 일 도와주면서 거기서도 이제 일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아, 첫 일이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그리고 제가 조명도 다 세팅 다시 해줬어요. 요렇게 저는 뭔가 이렇게 환한 방에서 자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또 과몰입 러니까 요거 조명들을 몇 개만 요런 건 촛불들만 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잘 때는 조명이 꺼지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예쁘죠? 아, 귀여워. 쿠키야, 너무 귀여워. 쿠키랑 오랜만에 좀 상호작용 좀 해볼까? 칭찬하기, 쓰다듬기. 쿠키야, 너의 깜찍한 얼굴을 보여줘. 수나. 아이, 예뻐. 아이, 쿠키 예뻐. 쿠키 이제 늙었어. 쿠키는 사실 여러분, 쿠키는 제가 그 연명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쿠키는 사실 원래 지금 하늘나라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아쉬워가지고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이제 날짜를 흐르게 해줄 거거든요. 이 집 좀 너무 안 살아봤는데 바로 하늘나라 가면 너무 슬프잖아. 이렇게 좋은 집 이사 왔는데. 됐다 됐다. 엘사야, 너도 자자 이제. 별로 안 졸린 것 같아. 왜 이렇게 상태가 좋죠? 할머니들이 아주 그냥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사 온 다음에 첫 번째 하루가 흘렀는데 오늘 날씨 좋은 것 같다? 왠지? 그쵸? 어, 둘이 같이 일어났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일어났고요. 한두 명씩 깬다. 재택 카페 하기 아주 좋은 날씨구만 오늘. 우와, 이거 이렇게 여기 막 연기가 피어오르네. 진짜 집 같아. 너무 생활감 있는 집.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우리 리치 가족이 진짜 리치가 됐다.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어? 우와! 여러분, 지금 엘사의 첫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정치 직업군에서 국회의장으로 열심히 일한 엘사에게 퇴직금이 도착했습니다. 1227. 이게 엘사가 하루에 그 시급이야, 시급. 돈 진짜 엄청 잘 벌죠. 1227을 하루에 받는 1급도 아닌 시급이 1227입니다. 진짜 최고야, 우리 엘사. 그래서 사실상 하루에 1227 들어와도 약간 먹고 살만 할 것 같아. 좀 아껴 살면. 너무 신기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다니.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뒷마당에 나와서 여기서 밥을 하니? 이거 없애야겠다. 이거 나중에, 잠깐만, 없애버려. 이거 나중에 그 바베큐 파티 할 때 해주는 걸로 하고 그냥 강제로 없애버리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쁜 부엌이 있는데 부엌을 사용해, 얘들아. 어? 어, 미안해. 아, 어, 안나 화났다. 내가 없애가지고. 쓰레기통 차러 가는 것 같은데? 차기. 아, 그래, 한번 멋있게 차봐. 내가 잡아줄게, 화면. 우리 안나는 요게 일상이에요.
아침마다 쓰레기통을 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차고. 어? 호리가 와서 설마 호리 더럽다고. 아 진짜 이모 뭐하는 거야 또 오늘 왜 그래 이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오늘 날씨 봐. 날씨 대박이야. 뭐 내가 치트로 바꾼 거긴 하지만 여기 햇빛 뭐야? 어? 해가 없다? 어딨어? 어쨌든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재밌겠다. 우리 그러면 한 잠깐만 우리 일단 애들 컨디션 우리 안나랑 맥스가 하기로 했으니까 안나랑 맥스 컨디션을 챙기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뭐 할 일 하라고 하고 나 컨디션 좀 챙겨볼게요. 지금 맥스 거의 풀이고. 안나야 너 밥 먹어. 아 지금 아까 밥 먹으려 했는데 내가 그거 한 거구나 없앤 거구나. 그러면은 아 여기 있다 남은 것 가져가기 있는데. 어? 근데 남은 거 가져가기 지금 취소된 거 보니까 하나 남은 거 벨라가 가져갔나 봐 여러분. 아 안나야 미안해 빨리 요거 그러면은 만들어서 먹자. 팬케이크 만들어서 먹어. 상호작용 취소된 거 개웃겨. 아 우리 안나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안나 다혈질이란 말이야. 지금 걷는 거 봐. 완전 씩씩거리면서 걷고 있잖아. 맥스야 너 뭐해? 반려동물 지켜보기? 우리 맥스 컨디션 좋으니까 지금 안나 요리하는 동안 요리 좀 만들어 놓자. 버터치킨 맛있겠다. 버터치킨을 4인분만 만들어 줄래? 얘들아 너네 여기서 좀 이거 그릇 좀 치울 생각 없냐? 아 역시 벨라 절대 안 치우고요. 과연 우리 코리가 알아서 치워줄까? 코리야 그냥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있다 갈 거지. 코리 생각 중 치울지 말지. 아 치울까 말까. 근데 어차피 안 치우면은 우리 삼촌이 치워줄 텐데. 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 안나가 밥을 먹습니다. 안나야 맛있게 먹어 팬케이크. 됐다. 아니 9시부터 하려 했는데 10시가 됐잖아. 사용하기를 하는 건가? 아 잠깐만 이거 열어야 돼 여러분. 이거 누르면은 여기 있다 카페 열기.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재택 카페. 근데 여기를 먼저 잠가놔야 돼. 잠금. 가족 구성원 제 모두.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요거. 이제 세 개에 맞겠죠? 가족 구성원 제 모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화장실이 없네? 아니면 그냥 지금은 간이 화장실 하나 그냥 두자. 공중 화장실 하나 그냥 해주고 요거 안 예쁘니까 장사할 때마다 하고 없애줄게요. 그냥. 수수한 공중 화장실.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공중에 뛰어나도 이용하실 수 있겠지? 여러분 이제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심들 올 거야 아마. 많이 왔으면 좋겠다. 됐다 됐다. 아 우리 안나랑 맥스 지금 그거 입어줄까? 어? 아 내가 아 여깄다 여깄다. 요거 입고 임시로 핫파스터치 의상. 어? 안나는 내가 없앴네? 맥스야 너만 입어라. 카페 열기! 짠! 안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곧 몰려올 테니 단단히 대비를 하세요. 맥스야 너가 요거 지금 옷 예쁘게 입었으니까 커피를 만들자. 사용하기 맞나? 사용하기 하고 그러면 안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할게요. 그 그릇 치우거나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재밌겠다. 오셨나? 오셨나? 멀리서 한번 볼까?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왜 여기 서 계세요? 이쪽이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뒤에요. 아 요거 간판 놔야겠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만들어둘까? 여러분 이쪽 여기 일로 오세요. 뒤로 뒤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심들이 오고 계세요. 또 왔다. 자, 잠깐만. 느낌 쎄한데? 이 사람도 가시고요. 오늘 방송이니까 안 죽입니다. 오 주문한다 주문한다. 잠깐만 잠깐만. 아 이 첫 주문을 놓쳤어. 길모아 선우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첫 손님이에요. 이거 하면 그럼 알아서 맥스가 하나요? 오 한다. 여러분 맥스 커피 만들어. 맥스야 뭐해? 빨리 만들어 드려야지. 지금 주문을 두 명이 하고 계시는데. 오 하는데 하는데? 한다 한다. 오 여러분 맥스 한다. 커피 만들고 있어요. 표정이 왜 저래?
약간 오류가 있나? 뭔가 주문을 취소했다 다시 해가지고 계속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뭔가 하고 있긴 해. 오? 뭐야, 맥스 왜 이렇게 잘해? 오, 예쁜 심들 진짜 많이 왔어.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이 리우 타마라는 분이랑 아까 길모어 선우님, 그리고 펜릭, 플라 데이지, 그리고 플라 블루벨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나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커피가 한 잔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맥스야, 이게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뭔가 근데 커피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어! 만들었다! 오! 만들었어! 만들었어! 누구 거지? 아! 아까 처음 오셨던 분 거 만들었어요! 와! 오! 저기 앉아서 드세요! 우와! 우와! 여러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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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좋아! 우와! 우리 첫 커피를 판매를 했어요! 아! 감동이다! 너무 잘 어울려! 첫 손님이 같이 앉아서 먹는데? 아, 먹는 건 아니구나. 그냥 같이 앉아 계시네요. 어? 여러분, 왜 이래? 왜 벽에 껴가지고. 우리 소피도 왔어요, 소피. 소피, 어른 된 소피. 여러분, 개 힙하잖아, 소피. 머리 바꿨거든요? 소피야, 잘 왔어. 우리 또 오늘 첫 오픈했다고 이렇게 와줬네? 또 오셨다. 여러분, 손님 잘 온다. 이번에는 폭스 존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 노트북 놓으면 손님들이 할 것 같아요. 한번 놔볼까? 잠깐만, 여러분. 됐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앉아서 막 노트북 하시면 좋겠다. 아니, 노트북까지 준비해놓는 카페가 어딨어. 그쵸, 여러분? 맥스야, 어디 갔어? 맥스 왜 화났어? 아, 최악의 날 때문에? 모카 만들어달래, 맥스야. 얼른 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여러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토리라는 강아지구나. 요것도 아마 같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강아지도 이렇게 와요? 우와, 강아지 같이 왔나 봐. 아니, 근데 왜 재택카페인데 우리 가족이 더 많아, 뒤에? 소피가 나왔다. 소피야, 소피 왜 이래? 기분이? 소피야, 무슨 일 있니? 우리 예쁜 소피 왜, 기분이 왜 안 좋아? 뭔가 슬픈 일이 있었나 본데요? 여러분 또 왔다 또 왔다. 여러분들 지금 또 왔어. 아, 예뻐. 김혜정? 잠깐만, 아, 잠시만, 이 지금 그지꼴 누구세요? 쿠키야, 아, 어디서 뭘 하다 왔길래 지금 우리 쿠키 좀 보세요, 여러분. 아, 근데 너무 귀여워서 용서 가능. 아, 여러분, 그 돈은 제가 알기로 카페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아, 정산을 해야 돼요? 어, 나 블로그에서 읽었을 때는 무슨 그 닫으면은 들어온다고. 아, 노트북으로 정산을 눌러서. 아하, 아, 여기 있다. 카페 수입 정산하기. 어, 여러분, 그러면 그냥 오늘은 저 그거 할래요. 오늘 가오픈, 그냥 공짜로 커피 드리는 날.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한테 그냥 커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드릴게요. 오늘은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첫날 카페 오픈하거나 하면은 막 무슨 음식 좀 주거나 이런 식으로. 어, 저기요, 뭐 하세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당신은 가시고요. 당신은 가시고. 아,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아, 포켓텔 마가리타 부인님 요 뒤쪽이요, 뒤쪽. 아, 아쉬워라. 왜 다 여기 서 계시지? 근데 뭐 오겠지 뭐. 이것도 운명이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의 미션. 이분은 고장 나셨는데 오다가? 이안 빌림? 이안 빌림, 거기 아니에요. 그 걸어오시면 돼요. 앞으로 쭉 걸어오세요. 일로 일로 들어오세요. 어, 소피 간다. 소피 안녕. 여러분 들어오라고요, 일로. 아,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에이, 진짜 어떡해. 잠깐만, 맥스 지금 배고프네? 맥스 그만하고. 맥스야, 너 밥 먹어 이제. 그리고 안나랑 교대. 안나 왜 TV 보고 있냐? 온다 온다, 사람들 온다. 스튜어트 스탠이라는 분도 오고 계세요. 됐다, 이제 안나가 합니다. 마티 제임스님이 이번에는 주문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안나가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또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말하자마자 아니구나. 오 바로 만들어주네? 이거 봐 안나는 엄청 잘해. 아 맥스가 문제였나? 오 헉? 아니 어 저 이거를 아 저 플란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였어? 처음 봤어. 아이 우리 안나 너무 잘해. 맛있게 드세요. 어 수염이 매력적이세요. 아 어디 가세요? 엥? 어디 가세요? 어? 헐! 여러분! 아! 여러분! 아 내가 이거 까먹었다! 아 나 이거 문 없는 이거 그 울타리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여기 아 여러분! 아 그러시구나. 아 여러분 아 좋으세요? 재밌으시죠? 여기 저희 처음 이사온 집인데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시고 아, 오늘 첫날이어서 이렇게 집을 좀 개방을 해봤어요. 아 너무 웃겨. 아 그래서 절로 저렇게 갔구나. 냅다 집들이를 하고 있다. 진정한 재택 카페. 어 이제 어 나름 오래 했다. 이제 그만할까? 오늘은 공짜로 하기로 했으니까 뭐 카페 닫기 하면은 이제 되는 거고 평소에는 이제 요거를 눌러가지고 요거 카페 수입 정산하기 요렇게 한 다음에 카페 닫기를 해야 된대요. 아니면은 그냥 돈 다 없어지는 거래.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님들 너무 또 집안에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라면서 카페를 닫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픈하우스 어떠셨나요? 다들 재밌게 커피 들고 오셨다. 아이고 커피 드시고 가셔도 되는데. 아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